대불련 부산동문회가 초량 소림사에서 신년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하동 법성선원 정민 스님을 초청 법사로 봉행된 신년 특별 법회는 전정순 동문회장, 김은정 대불련 부산 지부장을 비롯해 동문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전정순 회장은 성도 제일의 법회를 열어 더 뜻깊다며 눈밝은 납자가 동문회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청법사 정민 스님은 법문에서 참선의 목적은 생사 해탈이라고 강조하고 참선은 누구나 언제나 할수 있다며 일상에서 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